이제 경기 6회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타자 정근호 선수고요. 직관 경기 그 악몽을 모두 깨낸 정근호 선수입니다. 내한테 못 치는 날 꼭이기더라고요. 안 치는 게 맞아. 이기려면 안 치는 게 맞아. 정근호! 아까 맞으신데 괜찮으십니까? 어, 괜찮다. 어. 첫 타석부터 장타 2루타를 기록하면서 박용택 선수의 홈런 때 득점까지 성공했던 정근호고요. 골드 가자, 골드! 가자, 가자! 헛스윙 삼진영! 왔어, 왔어! 이거 포크볼인가? 슬라이더? 장민호 선수는 넘기가 힘들어요, 지금. 투수 장민호 선수가 마운드에서 안정감을 가져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캡틴 박용택이 들어섭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와, 나 그동안 용한택이라는 건 말로만 들었었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어디? 로진, 로진, 로진. 아, 로진. 로진, 로진. 마구가 돼요. 박용택 선수가 뭔가 한번 어필을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캡틴 가자, 캡틴! 아, 정근 오빠! 아, 뭐야, 뭐야. 포크볼이야? 스플릿, 스플릿, 스플릿. 스플리터가 135요? 스플리터가 135 나오면 오산이 아니야? 핫스윙! 근데 마운드에 장민호 선수가 올라오고 나서부터 몬스터즈 타자들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하는 느낌이 듭니다. 장민호 3학년이죠? 장민호 선수, 네, 네, 그렇죠. 내년에 이제 또 동국대하고 경기를 잡으면 안 됩니다. 이 선수가 어떤 결정으로 던지지 저는 이게 궁금하네요. 바깥쪽 볼입니다. 아, 안 죽네. 좋다, 좋다, 좋다! 마운드 가는 공이 있고요. 엉뚱에서 낮게 떨어집니다. 볼 카운트까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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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볼, 볼, 볼. 스리트 풀 카운트. 이제 모든 카운트는 꽉 찼습니다. 이런 상황이 축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쪽에 계속합니다. 볼라. 찔렸다, 찔렸다. 다시 또 출루에 성공하는 출루택 박용택입니다. 효과가 좋은데? 괜찮아. 잘 수고. 형, 원아웃. 그리고 이제는 2대5예요. 간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선발 전원 출루, 선발 전원 안타, 단 2대5 선수만 빼고요. 전원 안타예요, 2대5? 전원 안타예요. 2대5만 안타를 놓쳤어요? 맞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본인한테 마지막 타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과연 네 번째 타석이 어떤 결과일까요? 초구를 때려봅니다. 파울입니다. 딱 지구 타이밍에. 그러니까 대호 형 지금 홈런 칠라 한다. 그러니까. 한방 공간 앞으로 간다, 지금. 이거 스윙! 전환 후에 당합니다. 장민호 선수도 피하지 않고 이 슬라이더로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던지면서 네. 승부입니다. 볼카운트가 불리해진 이대호 선수입니다. 이대호! 이대호! 집중력을 여전히 높이고 있는 박용택.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에서 2대 5로 막걸게요. 괜히 슈퍼스타가 아니잖아요. 네. 저는 알아요. 따라가는 공이야. 강합니다. 3드랍. 좋아, 좋아. 아, 안 보이네. 이렇게 되면 4타수 무안타예요. 아, 미안해, 미안해. 아빠 공이 잘 안 보였어, 미안해. 야, 정말 친구 따라 강당 가네. 아. 고개 부러지겠다, 고개 부러지겠어. 아, 친구 따라 강당 가. 약을 너무 많이 먹었어. 약을 많이 먹었어, 공이 안 보이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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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안 믿으라. 회전이, 아니, 꼴 좋다. 회전이 하나도 안 보인다. 야, 친구들이 강남 가네. 와. 143km까지 나오고 포심, 투심, 커브, 체인지업. 코원대 해결사. 내가? 어. 나는 내가 해결사. 몬스터즈의 해결사. 나야 오늘. 타석에 들어서는 정유윤입니다. 자, 트로트자 1로 박해투수 서보석이 정유윤을 상대합니다. 너네 언더가 왜 이렇게 많냐? 모르겠습니다. 어? 오늘 4안타 경기의 정현이고요. 4안타 가야죠, 4안타 가야죠. 어머, 은희, 그대로 마치면 된다! 수비도 잘했어. 그러니까요. 그럼 진짜 5번 타자 같은 느낌? 네. 아. 에이, 처분은 스트라이크입니다. 우와! 오! 어, 보석과! 나와야 되는데. 130 후반대 평균 구속의 서보석. 그리고 정윤. 아! 아! 걷어놨습니다. 높게 떴고요. 됐다. 어, 됐어. 아, 까비. 아. 반디야, 반디야! 안 보여! 몰라! 안 보여! 몰라! 몰라! 중견수, 좌익수, 유격수까지 모두, 아, 모두. 골골골골! 야야야야야야! 센터 어디 갔어? 어, 몰라요. 어, 몰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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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안타! 4안타! 박영택은 이를 통과 3점까지 들어갑니다. 정유는 그리고 4안타 타자가 됐고요. 4타수 4안타입니다. 아, 얘들 너무 기회가 있어요. 뭐야 이거. 센터 왜 안 들어와. 아, 코스레가 안 된다. 이어지는 타석에는 최수현 선수고요. 오! 최수현 선수 도면 맞는 공입니다. 어이구, 완. Watch out! Watch out!
지금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닝에 서범석 선수가 플라이성 타고 못 잡아내고요. 최소에는 못 맞는 공으로 내보냈습니다. 마운드가 흔들려요, 서범석. 이렇게 되면 투아웃 주자 2루, 1루가 됐고요. 타석에 박재욱입니다. 3런, 3런! 이게 이런 거 뭐냐면요. 3점 없으면 콜드, 콜드. 그러니까요. 가자, 재욱이 3런! 골드게임까지 석점이 남아있는 모터즈. 지금 땀이 비오듯 타고 있는 서범석이에요. 직관 경기 최초의 골드게임을 만들 수 있을지. 박재욱 타격 캐럼이 돼! 타격 캐럼이 돼! 타구 잡은데! 이게? 과일수! 잡아냅니다. 이렇게니까 해보자, 알겠지? 하나씩 자기 타석에서, 알겠지? 이제 경기 7회초로 출발합니다. 6이닝 무실점 투구였었던 신정 선수가 7회도 마운드 올라와 있고요. 타자씨, 생활 타자씨. 선두 타자 김보성 선수입니다. 어리어리! 어리어리어리하다. 우리 지켜, 우리! 첫 타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밀리면 안 돼, 밀리면. 힘 빠졌어, 집중해. 주자 모아주면 안 돼, 주자 모아주면 안 돼! 스파이크 볼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체력이 다 떨어졌을 텐데. 정신력을 보여주고 있고. 볼이요. 하지만 이 신재욱 선수는 이 집중력을 낮추면 안 됩니다. 지나가죠, 지나가죠! 80개의 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신재욱 선수고요. 으야! 아. 으야! 오! 못 맞는 공이에요. 아직 공격 찬스가 많이 남아있는 대한야구 올스타예요. 초구 조심해야 됩니다. 으야! 으야! 공을 타격했습니다. 빼빼 걸린 이 타구가! 됐다, 됐다, 됐다! 강아지 하나 나와, 강아지 나와! 야이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빼빼 걸린 이 타구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7번 타자 이동준 선수입니다. 이동준이 아까 그거죠? 혼자 토스하고 다시 잡아냈죠? 어, 네. 더블 아이스 콘택트 있어야 되나? 그거 뭐라 그러죠? 삭상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헛스윙 상대나요! 헛스윙 상대나요! 날카로운 신재영의 공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동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타석에는 김현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조용히 끝까지 집중해봐. 어, 좋아. 이제 몇 명 안 남았어. 투수 신재영, 7이닝 무실점의 기록을 만들 수 있을지. 아야! 아야!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나이스 볼! 아, 나이스 볼! 슬라이드. 계속 슬라이드냐고 물어보네, 그래. 나무다, 나무. 어떤 코스로 앉을지. 아, 박재욱 다시 또 바깥쪽에 밑을 댑니다. 헛스윙! 헛스윙! 아. 와, 이런 직관 경기에서 이렇게 완벽한 이 신재영.
이제 경기 7회 말이 됐습니다. 석점을 만들어내면 콜드게임 승리를 만들 수 있고요. 선두 타자 정성훈 선수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제 내가 치우자. 3점이네. 네. 여기서 끝내야 돼요, 우리는. 아, 그렇죠. 네, 우리는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매번 타이탄 경기를 하면서 선수들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네. 네. 풀렸어. 나 죽을 것 같아. 나 몸 안 좋으면 나 하얘지는데, 점점 뜨는데. 나 안 잡아볼게. 그치? 이겨낸다, 이겨내. 아. 그리고 마운드에 김준수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끝날 것 같은데. 정말 공 던지고 볼까. 여기서 3점 나오면 끝내겠다. 긴장하지 말고 들어가! 들어가! 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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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깥쪽 볼입니다. 좋아, 좋아! 참, 이제는 콜드를 바라볼 수 있는 점점. 대학 올스타 선수들도 이거를 바라진 않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스트라이크 필요한 투수. 정성훈 이제 내려야 됩니다. 본인이 쳐야 돼요. 우사주자 2루가 됐습니다. 가신다. 그리고 유태웅입니다. 유태웅 선수는 오늘 전타석 출루하고 있고요. 오늘 정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오, 오, 머리 쪽으로 날아옵니다. 뭔데 자노? 야야야야 머리 뒤로 던졌는데? 좀 무슨 공이고? 성대가 나니까 성대를 일단 올려고 막아야 콜드 게임이 안 돼. 가서 바꿀 수 있으면 바로 바꿔. 좀만 빨리 준비하면. 실점하면 콜드 게임 위기다라는 그 중압감 때문일까요? 많은 거죠. 거기다가 유태용은 오늘 잡히지 않는 선수였어요. 그러니까요. 바깥쪽에 빠지고 맙니다. 이렇게 볼래. 오, 100% 출루. 3점 연끝 내자, 이번엔. 명던 대부분이 프로로 떠났고요. 이제는 최강력의 미래가 된 유태웅 선수입니다. 트로피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 2024 시즌이 확정됐다라는 그 기념비적인 트로피네요. 제가 솔직히 마음 진짜 졸였거든요. 그러면 장시원 PD도 지금 이걸 다 준비해놓고서는 굉장히 쫄렸겠네요. 그럼요. 잠을 제일 못 자면서 자책했던 게 장시원 PD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제작진들이 건강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너무 잠을 못 자서. 2024 시즌 최강의 야 가슴이 벅찹니다. 저 몬스터즈의 발톱을 형상화한 트로피. 과연 이 분위기 그대로 몬스터즈 선수들이 받아낼 수 있을지요. 초구 높게. 오케이, 오케이. 요번에 끝이다, 네, 요번에 끝이다. 계속 볼살할 것 같아. 들어가, 들어가! 이거도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김무라도 지금 피할 생각이 없어요. 네. 우리 선수들의 집중력은 지금 그런 거거든요. 네. 7대0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최강 몬스터즈의 선수들. 해봐, 해봐.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들어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왼쪽에 들어왔습니다. 와,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아, 저거 140m. 내가 잘 던지네. 응? 내가 잘 던져. 대한 선수는 지금 스트라이크 하나 던져놨다가 무조건 또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김문호의 이탈감은 좋기 때문에 칠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도 승부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야! 떨어지는 공! 이제 카운트는 트렌트. 야! 나이스! 지금! 경험자 다른가? 슬라이더인가? 한참 눈났는데? 아니면 그냥 직구가 약간 살짝 아니야, 이렇게 아니, 벌렸나? 이제는 2&2입니다. 김문호. 제발 우리 하나만. 가자 멀리 좋네. 바깥 쪽 높은 공 곤란합니다. 힘배. 승부 풀 카운트까지. 좀 낫다 이번에. 어이를 내쳐주세요. 무사주자 1-1로 콜드게임까지 노리고 있는 최강 몬스터즈입니다. 이래서 그러면 여유가 좀 더 있는 이 김문호 선수 편하게 가운데 들어가는 이 포심을 노려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타자고요. 타격 왕을 확정 지은 김문호. 콜드게임은 안 된다. 3-2 콜 카운트입니다. 김문호. 과연 결과가 어떨까요? 수비를 보여줬었던 정구르 선수의 타석입니다. 끝내자 이거. 자, 이제 만약 정구르까지 나가면 콜드게임 주자가 됩니다. 안 돼. 다 온거 타자야. 정구르가 나간다. 그 어느 누가 끝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 타자들이 나와요. 가자. 야, 막아. 여기만 한가운데만. 가운데 되면서 스트레이트 볼넷. 오케이. 자, 이제 슬라이드 슬레이드. 왔다. 정성훈, 그리고 유태웅, 그리고 정구르까지 콜드게임을 완성할 수 있는 주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석은 박용택 선수입니다. 시장은 박용택 캡틴이었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손으로 끝낼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끝내 들어. 들어가지고 그냥 진짜 없애버려. 과연 오늘 경기에 마침표를 박용택이 찍을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타격합니다. 파울즈. 영웅 스윙.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 가볼게! 늦어! 용서마, 45. 힘 있어! 잘하고 있어! 이 주자가 모두 홈으로 들어오면 이제 10점 차, 콜드게임 요건의 점수 차는 갖춰집니다. 과연 박용택이 2023 시즌의 몬스터즈의 마지막을 콜드게임으로 장식할 수 있을지. 참았어요. 따라다가 멈췄습니다. 스윙! 이렇게 되면 스트라이크인데요. 불리한 볼 카운트 박용택. 잡자. 두려움이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소위 말해서 말릴 수 있는 그 경기를 박용택 선수가 이 한 방으로 확실하게 풀어내줬습니다. 오늘 경기 시작과 끝이 박용택일 수 있을지. 최예한 선수는 진짜 이거보다 이 무거운 경기를 느낀 적이 없을 거예요. 이런 압박감. 계속해서 고개를 졌습니다.
드러머! 창 3전압! 오케이! 그리고 이제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또한 말로 이 4타수 뭐한타 이대호. 홈발 전원 안타. 유일하게 홀로도 안타도 없는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3타점입니다. 홈런이 나온다 그러면 끝나는 거고요. 네. 홈런! 가자! 왔다! 그림 만들어졌다. 마지막에 이대호는 또 왜야 센터도 뒤로 가야 되겠다. 뒤로 타. 힘내. 골드 게임까지 노리고 있는 최강문 서주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말로 오면 가자. 과연 이번 타석 어떨까요? 타자 이대호. 타격합니다. 먼터즈가 바랐던 콜드게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희한 선수가 위기 상황을 극복해내면서 경기를 8회까지 끌고 갑니다. 대호 방망이 집어넣은 이거 처음 봤다. 가비 바보다 바보. 나는 바보 인가치 친다 진짜